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최근 5회치 5, 6, 7, 8, 9에 대한 문제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거, 시험 문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거나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는 그대로 놨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이런 거가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또는 예전하고 내용이 바뀌어서 이거는 안 되네요. 계산이 안 되네요. 뭐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변형되기도 했고 바꾸기도 했죠. 문제가 변형된 게 아니고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회, 기출 5회 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섞은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문제 1시간에 하고요. 수강생 분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먼저 문제를 한번 쭉다 풀어보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시간을 2시간 안에 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넘어가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답안지 한번 보셔서 채점해 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 10번 풀어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또 예상 문제 5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5점짜리 문제입니다. 5점짜리 문제이고요.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보험 이론이 보험 이해에 해서 바뀌었죠. 양이 굉장히 많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에서 정하는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는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가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위험 보유가 적절하고요. 위험 보유. 그 다음에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부 위험 보험 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뭐 위험 전가 보험이라고 했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손실 통제를 위주로 한 위험 관리 기법이 경제적이고요. 손실 발생 빈도도 높고 손실 규모도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위험을 회피합니다. 예, 위험 회피하고요. 2번 문제입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양파 상품의 내용 중에서 보험금의 계산식에 관한 것이다. 다음에서 괄호 안에 용어와 정의를 쓰세요. 했는데요. 농업 수익 보장 방식에 실제 수익 구하는 방식, 산출식 다 같죠? 조사 수확량에 여기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이게 여기에다가 수확량이죠. 이게 수확량이고 수확량에 농지별 기준 가격, 농지별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을 씁니다. 미보상 수확량은 제가 답안지를 펼쳐놨습니다. 답안지 쓰시는 요령도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그래서 여기 문제 중에서 앞에 내용을 쓰시는 거에서, 나중에 혹시 문제 1번, 2번 섞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뭐, 요 앞에 쓰시거나, 뭐, 양파, 이렇게, 아, 양, 양파가 아니구나. 여기 2번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하고, 뭐, 양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문제 2번, 이렇게 쓰시고, 이거 답지, 제가 양식지 내려드렸죠. 네, 서브 노트에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3번에서 여기 보시면 문제 3번 참달의 상품에서
2020년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게 5점짜리로 나왔어요. 5점짜리로 나온 이유는 문제가 쉽다는 건데, 이게 숫자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수확량을 여기에서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과거 수확량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과거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여기다가 그냥 요거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평년 과거 수확량은 여기 위에다 써도 다 보이시죠? 과거 수확량은 구할 때 평년 수확량의 50% 또는 조사 수확량 있을 때 어느 큰 값을 쓰게 되죠. 이쪽이 크면 조사 수확량 쓰고 이쪽이 크면 평성 수확량의 50% 쓰고 같으면 아무거나 써도 같죠. 같죠. 예, 그래서 이걸 골라낼 수 있는가가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2015년에 8,000에 50%는 4,000하고요. 4,000하고 7,000하고 어떤 거 쓰냐? 그러면 당연히 요거 쓰게 되겠죠. 7,000. 2016년에 얘는 지금 매년 가입을 했어요. 매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입한 건 5잖아요. Y가 5가 되겠죠. 이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걸 찾아내는 거, 과거 수확량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8,100에 4,050이고요. 또, 아, 조사 수확량이 4,000이네요. 그러면 얘 4,050 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아 무사고네요. 무사고. 무사고 시에는 어떻게 쓰죠? 예,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하고 큰 값의 1.1. 그러면 아 표준 수확량이 크네요. 표준 수확량이 크니까 이때는 8200에 곱하기 1.1 쓸게요. 1.1 쓸게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얘는 진짜 골고루 다 해놨어요. 평년 수확, 무사고인데 평년 수확량이 커요. 아, 그럼 평년 수확량 8,300에 곱하기 1.1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어떻게 해요? 2019년은 8,400에 4,200하고, 예, 8,500하고, 아, 8,500 쓸게요. 이렇게 다 찾아내셔도 되고, 답지에 쓰실 때는 여기 A 평균 과거 수확량 7,000, 맨 처음에 7,000 더하기 4,050 더하기 9,000. 요걸 다 더하는 거예요. 9,020. 이거 뭐예요? 8,200에 1.1배 하니까 9,020. 더하기 8,300에 1.1배 하니까 9,130. 더하기 8,500 했더니 이걸 다 더하고 과거 수확량 A를 다 더하고 5로 나눠줘야 되죠. 평균 과거 수확량이니까. 7,540kg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균 표준 수확량입니다. 여기 평균 표준 수확량 벌써 계산해 놨네요. 8,200 예,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을 써놨는데 이거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시 당해년도 가입 수확량. 여기 보니까 2020년에 표준 수확량은 8,200kg입니다. 그래서 8,200kg 넣고요. 과거 수확량 가입 횟수, 산출년도 횟수, 가입 횟수 5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쓰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여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 닫고 곱하기 b분의 c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했더니 7,540, 8,200에서 7,540 빼고 여기가 이거 계산하면 1이잖아요. 1. 얘는 얘도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7,540kg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돼지를 기르는 축사에서 축산농 A씨는 폭염으로 폐사된 돼지하고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대요. 폭염으로 폐사된 돼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 폭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 보장 특별 약관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요. 근데 폭염 재해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하려면 뭐 가입해야 돼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 폭염 재해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재해 특별 약관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담보하는 질병 세 가지를 쓰세요 했어요. TGE, PED,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했습니다. 그냥 TGE, PED,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쓰셔도 되시고 나는 똑바로 쓸래. 그럼 전염성 이장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사과 품목이네요. 아래 조건을 보고 보험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5번, 제가 5번을 안 풀고 그냥 넘어왔네요. 여기 5번. 요 5번 문제, 제가 5번을 안 풀고 막 6번으로 넘어갔어요. 5번을 보시면, 가축재해보험에서 정하는 가축사육 면적에 관한 것이다. 괄호 안에 내용을 쓰세요. 해서 여기는, 여기 3개 41.1, 모돈 6, 여기 제가, 모돈이 6이 아니죠. 이건 웅돈이죠, 웅돈. 6은 웅돈입니다. 네, 제가 막 모돈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모돈은 2.42. 여기 답 써놨죠. 여기 2.42. 자돈 초기는 0.2. 후기는요. 그러면 후기는 0.3. 여기 초기 0.2. 일괄 가입이면 어떻게? 0.79. 그 다음에 산란용은 0.333. 그러면 유용은 얼마였어요? 유용은? 우리 유용은 0.246. 아이고. 지우고. 0.246. 이렇게. 요거 기억해 두세요. 표 올해 또 특히 3개 요거 새로 들어왔으니까 3개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저게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잘못됐었는데 요게 올해 2제곱미터당 2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6번 문제입니다. 아까 하다가 얘기했는데, 종합위험 방식, 보험료 구하는, 일단 보험료 구하는 걸 좀 기억을 해볼까요? 여기 칸도 넓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요 2 손 3 방 4 특 했잖아요. 4 특 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을, 근데
일단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라고 했지만 일단 보험료를 전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 다행히 순 보험료율이네요. 그러면 이제 부가 보험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평년 착과량의 100%가 보험 가입 수확량이죠. 가입 수확량입니다. 다른 거는 50에서 100%도 되지만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가입 평년 착가량 100%가 가입 수확량이 되니까 여기에서 가입 수확량 따로 주지 않았어요.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럼 요대로 써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8,000 곱하기 얼마? 여기 얼마 들어있죠? 3,500원이네요. 3,500원에 1요 했으니까 요율이 0.08 이 손 했네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할인율인지 할증율인지 요거 잘 보시고 여기는 할인율이에요. 곱하기 그러면 여기는 1-0.13 이렇게 쓰고 3방제시설 할인율 30% 있네요. 1-0.3 이렇게 쓰시고 근데 특별 약간 할인율이 뭐 5종 한정 특약이나 뭐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특약은 요거는 없으니까 요거는 하지 말고 그러면 8,000 곱하기 3,500 곱하기 1요 0.08 곱하기 0.1-0.13 곱하기 곱하기잖아요. 1-0.3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30